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모앤꼬 TV입니다. 이번에는 해산물 전문 뷔페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가성비 좋은 마키노 차야라는 뷔페에 다녀왔는데요. 체인점으로 다섯 지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 마포점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공덕역에서 가깝고요. 애슐리나 빕스처럼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맛은 좋은 편입니다. 가격은 평일 런치가 36,100원, 주말 디너가 59,000원으로 가격이 적당한 편이더라고요. 저는 주말 디너를 이용했는데요. 네이버 예약으로 5% 할인받아서 56,000원에 이용했습니다. 그럼 요리 구성이 어떤지 식사하러 가볼까요? 일단 인테리어 천장이 높은 편이라 답답한 느낌이 없고요. 이렇게 꽤 넓은 룸도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넓직하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실용성 높은 공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안내받은 자리는 소파로 되어 있는데요. 생긴 지 오래돼서 그렇지 약간 낡은 느낌은 있었네요. 먼저 회코너인데요. 초밥은 다마고 초밥, 고기, 간장새우, 광어, 연어, 가리비, 한치, 새우가 있고 회는 다양한 편은 아니지만 연어와 광어, 참치, 숭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찐 해산물도 약간 있었는데요. 홍게, 가리비, 새우가 있는데 듬뿍 쌓여있지는 않고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오징어채, 멍게가 있는데 갑오징어는 물회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회와 초밥을 먹어봤는데요. 횟감 상태가 신선한 편입니다. 특히 이 생연어가 맛있었는데요. 연어 뱃살만큼 기름기가 가득 올라와서 너무 고소했어요.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실 거고요. 간장새우, 한치는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리비찜이 있었는데요. 한번 채워지면 끝인 것 같더라고요. 갑오징어채 물회인데요. 야채도 아삭하고 갑오징어도 쫄깃하고 국물도 맛있었어요. 타코와사비도 맛있고요. 그릴코너인데요. 요즘 이런 스프가 유행인가봐요. 저번 디오디아 뷔페에서도 나왔었는데 요즘 자주 보이는 것 같네요. 새우튀김, 오징어튀김도 있고 고구마, 치킨 가라야끼도 있습니다. 와규 불고기 피자도 있고요. 전복 버터구이, LA갈비가 있고 살치살 스테이크가 라이브로 구워지고 있고 허브 감바스, 버터치킨 커리, 해산물 전복 리조또, 로제 파스타가 있습니다. 이 중 스프를 먹어봤는데요. 온도감도 따뜻하게 잘 유지가 돼 있고 안에 스프 맛도 진해서 의외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번 디오디아에서 먹었던 스프보다는 훨씬 맛있더라고요. 새우튀김도 먹을만 했고요. 오징어튀김이 맛있었어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좀 눅눅했는데 바로 튀긴 걸 먹어보니까 바삭하고 튀김목도 두껍지 않아서 맛있었네요. LA갈비는 맛이 괜찮은 편이고요. 사치사 스테이크는 주문을 하면 이런 토큰을 주는데요. 알아서 5분 뒤에 스테이크를 받아오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네요. 두 번째 접시도 담아와 봤는데요. 이런 양념된 립도 있고요. 아담한 사이즈의 전복구이가 부드러운 게 아주 맛있더라고요. 중식도 약간 있는데요. 어양농고, 정가복, 깐쇼새우, 딤섬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샤브샤브, 짜장면, 돈코츠 라면을 만들고 있고요. 재료들이 꽤 알찬 편입니다. 중식 중에는 이 깐쇼새우가 맛있었어요. 튀김옷이 쌀을 묻혀서 튀겼는지 엄청 바삭하고 강정처럼 쫀득하고 달콤해서 맛있게 먹었고요. 표고버섯 안에 다진 새우를 넣은 어양동고는 건강한 맛이었네요. 전체적으로 간이 약간 센 편이라 목이 막혀서 제로콜라도 중간에 마셔줬고요. 샤브샤브 대신 쌀국수를 넣어서 주문했는데요. 해산물 재료들이 신선하고 취향대로 가득 넣을 수 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짜장면은 평범했습니다. 마키노 차야는 차가운 음식과 한식이 같이 있는데요. 가리비 누들 샐러드, 카프레제, 전복 망고 샐러드, 해산물 그릭 샐러드가 있고 훈제 연어도 있습니다. 샐러드 옆에 이렇게 눈을 사로잡는 큰 치즈 덩어리가 있는데요.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좋을 것 같네요. 샐러드 반대편에는 한식이 있는데요. 나물과 김치, 잡채, 명란 젓갈 등이 있고 육회, 그리고 게장과 꽃게 무침도 있는데 그렇게 퀄리티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양식으로 낙지 사골 연포탕도 있고 쭈대새, 전복죽,
따뜻한 오뎅나물도 있었네요. 차가운 음식 몇 가지를 담아봤는데요. 문어가 듬뿍 들어간 샐러드도 먹어보고 훈제우도 먹어봤는데 평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콜드푸드 쪽은 평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디저트 코너인데요. 특이한 게 스파클링 티도 만들어 먹을 수 있더라고요. 취향에 맞게 시럽을 넣어서 상큼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 이렇게 맥주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음료도 있고요.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디저트는 초콜릿, 티라미슈, 젤리가 있고 탄산음료도 무제한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크림브랄레도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퐁듀도 있더라고요. 빵도 약간 있는데요. 커피콩브레드, 베이비슈, 치즈케이크, 브라우니도 있습니다. 디저트 종류는 많지는 않지만 손이 많이 가는 것들로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맛도 무난했습니다. 이렇게 과일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마키노차야에서 뷔페를 이용해봤는데요. 엄청 맛있다라기보다는 가격 대비 괜찮게 평범하게 이용할 수 있는 뷔페인 것 같아요. 특히 해산물 전문 뷔페인 만큼 해산물은 신선하고 맛있었고요. 주차도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한 편입니다. 다만 꽃게찜이 있었는데 특정 시간대만 제공이 돼서 한 번도 이용을 못했다는 게 아쉬웠고 날파리도 간간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이런 점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먹고 가기보다 가볍게 식사하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꼬모맹고 TV였고요. 소중한 한 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도 계속되니까 좋댓구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